네, 이번에는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 대해서 지중해 지역원 밀러 교수님 모시고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바스티안 뮬러입니다. 지중해 지역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고고학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좋은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대 그리스 올림픽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이 기원입니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종교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축제였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통해 그리스 사람들은 신에게 경기를 표하고 도시 국가 간의 유대감을 강화했으며 신체적 우수성과 인간의 힘을 찬양했습니다. 이 토크는 고대 그리스 올림픽이 주요 축제, 종교의식, 경기 방식, 그리고 우승자의 명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봅시다. 고대 그리스에는 여러 중요한 축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리스의 축제는 종종 도시 국가에 따라 다르게 열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개의 범그리스 팬헬레닉 축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폴로 신을 기리는 피타이 게임이었으며 데비에서 열렸습니다. 두 번째는 제우스 신을 위한 네메아 게임으로 네메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포세이돈 신을 기리는 이스트미아 게임이었으며 코린트에서 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 게임은 제우스 신을 기리기 위해 올림피아에서 열렸습니다. 이 축제들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신을 숭배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올림픽 경기는 스포츠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은 제우스 신을 위한 축제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제우스에게 소 100마리를 위생하는 헤카톰브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행렬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며 신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경기를 통해 제우스를 기리려고 했으며 그들이 신체적 능력과 기술은 신이 은총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선수들이 성관은 제우스에게 바치는 중요한 재물처럼 여겨졌고 그들이 노력을 신의 양한 헌신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지도 보면 올림피아는 현대 그리스의 남서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도에서 아까 말씀하는 지역들 볼수 있어요. 올림피아, 니메아, 데피, 코린트, 이스모스. 축제 장소는 매우 넓으며 제우스와 헤라 신전을 비롯해 행정 건물, 금고, 기빈을 위한 숙소, 경기장, 그리고 커다란 경마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기장은 말 경주가 열리던 곳입니다. 히포주. 제우스 신전은 올림픽이 주요 장소였으며 금과 상아로 만든 거대 제우스 상이 있었습니다. 이는 고대 세계 아홉 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습니다. 올림픽이 첫째 날에는 공식적인 개막식과 종교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선수, 심판 그리고 트레이너들이 모두 제우스 동상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그들은 경기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을 맹세했습니다. 이 맹세는 볼레테리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제우스와 다른 신들에게 바치는 종교적 위생의식도 있었습니다. 여러 동물은 제물로 바쳤고 제사장들과 올림픽 관계자들 그리고 선수들 모두가 이 의식 참여했습니다. 첫날에는 소년 경기로서 달리기, 레슬링, 복싱 같은 종목들이 열렸습니다. 소년 경기는 성인 경기에 비해 덜 권위 있었지만 올림픽 축제의 중요한 시작을 알리는 경기였습니다. 둘째 날에는 매우 흥미진진한 승마 경기가 열렸습니다. 특히 전차 경주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는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네 마리 말이 이기는 전차가 경주장을 빠르게 달렸습니다. 전차 경주가 끝난 후 기수들이 안장 없이 말을 타고 경주하는 승마 경기도 열렸습니다. 이날은 오종 경기 날이기도 했습니다. 펜타틀론. 오종 경기는 5가지 주요 종목으로 구성되었는데 단거리 달리기,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멀리뛰기 그리고 레슬링 포함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다양한 신체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셋째 날에는 제우스 신전으로 가는 대규모 행렬이 있었습니다. 이 행렬은 매우 웅장했고 제우스 신에게 헌신을 표현하기 위한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행렬 후에는 100마리 소를 제우스에게 바치는 헤카톰브이라는 희생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희생 후 모든 참가자 관중은 함께 잔치에 참여하여 고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날은 올림픽 축제의 중심적인 종교적 행사로 여겼습니다. 그 후에 레슬링, 복싱 그리고 판크라티온 같은 격투 스포츠 경기가 열렸습니다. 판크라티온은 특히 인기가 많았는데 이 경기는 거의 제한 없이 싸우는 매우 격렬한 경기였습니다. 약간 우리 뭐 현대 MMA처럼. 넷째 날에는 달리기 경기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디언 경주로 가장 권위 있는 달리기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약간 현대 올림픽 게임스처럼. 왜냐하면 이거는 가장 권위 있는 스포츠입니다. 스타디언 경주는 단거리 달리기로 올림픽에서 가장 오래된 경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디아울로스라는 두 개의 경주장을 연결하는 이 바퀴 경주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디돌리호스라는 장거리 경주가 열렸습니다. 이 경주는 선수들이 지구력을 시험하는 경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플리토드로머스라는 갑옷을 입고 달리는 경주가 있었습니다. 이 경주는 군사 훈련인 일부처럼 선수들이 헬멧, 방패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달리는 독특한 경기였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시상식과 폐막식이 있었습니다. 우승자는 지우스 신전 앞에서 신성한 나무에서 자른 올리브 화환을 받았습니다. 이 올리브 화환은 그들에게 큰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승자는 대규모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잔치에서 시인과 음악가들이 우승자를 기리며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스 사회에서 우승자는 영웅으로 대우받았으며 많은 명예를 누렸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선수와 관중은 모두 신에게 감사를 표하며 작별 행렬을 마무리했습니다. 고대 올림픽에서는 그리스 남성들이 운동선수로서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이나 여성은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기혼 여성은 올림픽 경기를 볼 수도 없었지만 미혼 여성은 경기장 옆에서 경기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 참가자는 도시 국가를 대표했고 귀족부터 평민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올림픽 유전 협정은 선수와 관중이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 기간 동안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도록 한 협정입니다. 이 협정 덕분에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도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평화롭게 하나로 모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올림픽인 국가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그리스 전역에서 위기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올림픽에서 우승한 선수는 올리브 화환뿐만 아니라 평생 무료 식사를 제공받는 등의 부상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큰 명예를 얻었고 그들이 가족 또한 명상을 얻었습니다. 그리스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 올림픽 우수자를 영웅으로 엮고 신인과 예술가들인 그들이 업적을 기록하여 불멸의 명성을 남겼습니다. 고대 그리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종교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축제였습니다. 올림픽은 신을 기리는 이식이었으며 인간이 힘과 신체적 능력을 찬양한 기회였습니다. 이 행사들은 그리스 도시 국가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평화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올림픽은 전 세계 사람들은 하나로 모으는 중요한 축제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조금 등장을 해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고대 그리스 올림픽이라면 보통 이제 옷을 입지 않고 경기를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이거는 조금 특정한 그 고대 그리스 특정입니다. 생각하면 현대 올림픽에서 그 선수들 그냥 뭐 옷 없는 게 경기하면 이거 조금 이상해요 우리한테.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선수들은 인간이 아름다움을 기리고 부와 지위 차이를 없애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옷을 입지 않고 경기를 했습니다. 이 관습은 신들에게 바치는 헌사로 종교적 의미를 지녔으며 더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재밌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미혼 여성은 그래도 주변에서 그 참여를 할 수는 없어도 주변에서 네. 볼 수는 있다라고 했는데 왜 기혼 여성은 관객석에조차도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이렇게 있을까요? 네. 고딕 의사 사회에서 기혼 여성들은 많은 자유가 없었고 그들에게 이상적인 장소는 집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우스가 남성들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여성이 존재가 신을 환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미혼 여성은 종교 의식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져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리고 우리가 올림픽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뭐 성화 봉송 장면도 현대에는 굉장히 이렇게 어떤 그 이슈가 되거나 혹은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런 고대 그리스 그런 올림픽에서도 이런 현대 올림픽처럼 이런 올림픽 성화 이런 것들을 켰을지 궁금한데요. 예. 요즘 그 올림픽 뭐 시작하는 세리머니 보면 이런 생각 있을 수 있지만 그 올림픽 성화를 바뀌는 것은 현대의 전통입니다. 고대 올림픽 연기 이식에서 물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올림픽 정신을 상징하기 위해 운반된 성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타까운데요. 예, 교수님의 어떤 굉장히 재밌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고대 그리스의 어떤 모습들 우리 강연을 통해서 잘 배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 고대 그리스 올림픽이 이런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종교적이고 또 문화적이고 또 이런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지중해 지역의 어떤 스포츠 그다음에 이런 축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